할렐루야. 7월 18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제 7일은 성일이다. 성일이란 거룩한 날, 안식일을 뜻합니다. 제 5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7일은 성일이다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라. 모세시대 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만 7일째는 동물도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동물도 부리지 말고 무조건 쉬게 해라. 그리고 사람 또한 마찬가지, 사람은 더더욱 일을 하지 마라. 즉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모세시대 때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강자는 몸이 아파도 아니 되지만 약자는 죽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성일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사람들이 제7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휴식을 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금 내일을 출발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평강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만, 권력자만, 돈 있는 자만이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종, 노예라 할지라도 안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어때요? 세계 어뜸이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탄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후손들이, 유대계인이, 유태인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를 제일 높은 곳에 세우겠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다, 내가 정말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성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의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생각보다 뛰어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이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고리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대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은 생명에게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버렸지만, 학대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다, 무지하다, 하찮다, 하찮다, 그러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생명들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그 생명들에게 성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었습니다. 성일의 주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사해주는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바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아주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만나야 합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일 주간입니다. 안식일 주간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일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일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